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하상용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재능기부센터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네. 좋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서 복덕방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사실 대표님께서는 원래 이 대형마트를 운영하시던 사업가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이 광주 재능기부센터를 설립하게 된 이 계기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형마트를 할 때 정말 지역에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사업을 했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하여튼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고 또 좋은 일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복덕방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로 그 재능 기부라는 모토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재능 기부라는 게 사실 어떤 각 그 분야마다 이제 받고 네. 있는데 이게 종합적인 센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어느 정도 재능 기부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그 재능을 기부해 주시겠다고 하는 회원분들은 한 3천여 명 정도 되시고요. 네. 대부분 뭐 이제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님들 네. 그리고 뭐 음악 강사 또 수공예 작가들 네. 이렇게 뭔가 자기 재능을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 이외에도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체육을 해줘 같이 놀아준다든가 또 보호를 해주는 이런 역할 또 사회복지 분야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여러 분야의 사람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도움을 재능 기부를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는 이제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무국적 아이들이라든가. 또 자기 자녀들이 이 재산이 있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근데 실제로는 그 자녀들하고 뭐 소식이 끊어진 지 20년, 30년이 돼가는 그런 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조건 없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네, 근데 제가 도와드린 건 아니고 네. 재능 기부자들이 도와드리고 네.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처럼 이 재능 기부가 점차로 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오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네.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뭐 그런 사람들도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자연스럽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혹시 기억에 남는 또 특별한 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네. 기부하자. 뭐 그러니까 기부를 합시다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부를 하자라는 의미고 또 그런 기부를 즐겁게 부담 없이 하기 위한 기획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이용섭 시장님이 취임하셨고 또 네.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화분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그 화분을 저희한테 350개 이렇게 기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시청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다시 나눠드리고 판매하는 네.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수익금이 아니라 기부금이죠. 네. 그 기부금을 전액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번에도 소녀 가장이 굉장히 어렵게 이 더운 여름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냉장고를 그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든가 네.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네, 재능 기부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도 또 가능하군요. 네, 누구나 그리고 뭐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고생하시는 그 노점상들 네. 또 교통순경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수를 얼려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일을 했는데 네. 그럴 때 같이 나눠드리는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다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재능기부에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네. 방식으로 혹시 이렇게 신청하는 루트가 따로 있나요? 예, 저희 검색창에 네. 광주 재능기부센터를 쳐보시든지 네. 062-431-0918 네. 예, 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필요하신 분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혀 뭐 자격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네. 네. 저희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요. 062-431-0918.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특별한 점이 광주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을 돕는 광주 창업지원 네트워크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나서 네. 그리고 또 재능기부센터를 만들어서요. 그럼 저는 어떤 봉사를 개인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그 사업의 뭐 성공과 실패 또 재도전하고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을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살려서 우리 지역의 청년 창업자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자산들인데 네. 창업이 워낙 실패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조금 덜 다치고 또 창업 성공률이 높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네. 그런 단체를 만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도 이제 광주는 특히 어려운 이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 재능 기부에 참여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네.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청년 창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 모든 문제를 뭐 청년 창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정말 그 황무지에다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라도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10년, 20년 후에 우리 지역에도 뭔가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열심히 응원해서 네. 정말 창업 성공률이 높은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창업 지원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개인적인 재능 기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누구를 돕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가 전달을 할 거고요. 또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창업을 열심히 후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재능기부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하상용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